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최상병 특검법 국회가 37일 만에 다시 통과시켰는데 또 거부하겠다고 하지요.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면 사표받고 또 후임자 지명하고 국회의원은 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국회 개원식은 아예 열지도 못하고 정치가 정치가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검사 탄핵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서는데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가 몇 년째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계속 끌고 가야 해먹을 만하다는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 드라마 돌풍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참 잘 잡아냈구나. 그게 인기 비결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십니까?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빨리 가는데 항상 돌아오는 금요일. 참 금요일이면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이 반복되는 정치판을 보면서 또 금요일이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요즘에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참 분노가 치미는데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돌풍 보셨어요? 돌풍 제가 2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날 잡아서 끝까지 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어제 다 봤어요. 아, 다 봤는데 예. 이제 2편까지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당신이 만드는 미래가 역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예. 얘기 나오는데 어제 그 표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옮겨서 적어봤어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렸다. 세상의 불의에는 분노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불의에는 한없이 관대한 괴물. 정의를 방패로 자신의 불의를 가리려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 정말 보면 어느 한 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면 바꿔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정말 국회가 이제 그런 것을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지금 정치가 있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지금은 사실 그 국민들의 문제를 정치권이 들어안고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좀 그 수준은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를 바라볼 때 뭐 이렇게 하면 바뀔까? 저렇게 하면 바뀔까?
많은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총선에서까지 그 집약된 민심을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 권력자들 집단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절망 상태로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아주 위험한 저는 중병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문을 몇 차례 읽었어요.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지금도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요. 2022년 6월 29일 날 갑자기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다 그냥 채워져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내가 되살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저만 들여다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거 대선 출마 선언문 들여다보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권합니다. 아마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꼭 정반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 떨어진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꼭 좀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기억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저는 모든 비난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이 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목소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 이게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작은 윤석열들이 이 검찰 조직 내지는 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아주 수두룩빽빽하게 지금 다 이 또아리를 틀고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거 속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면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부류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우리 전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서 대처해야 될 문제 아니 사회 문제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목이 메십니까? 물 한 모금 마시죠. 네, 마셨고요. 그 총선 직후에 저부터 민심에 경청하겠다. 이제는 뭐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2년간은 정치 안 하고 뭐 하셨는지 다 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한다면서 용산으로 국방부 밀고 들어갔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으로 하고 이제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무장관식 신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누구 하나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도 총선 이후에 보여줬던 대통령의 모습은 본인이 그 출마 선언문 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복원의 길은 아직도 멀었고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못 읽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그동안 그 국회 국민청원을 못 하다가 계속 37분, 40분, 1시간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운이 좋았어요. 밤 10시 좀 넘었는데 들어갔는데 2분 38초 기다렸어요. 오. 그래서 130몇만 번째로 제가 했는데 그게 전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동안에 이제 7월 20일까지가 국민청원 기간인데 그때 아마 어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그 제의 요구할 거 아닙니까? 100%? 그러면은 정말 민심이 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은 2시에 모기 때문에 깼는데 그래도 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정치라는 게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밟아왔던 과정들을 놓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투표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평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굳이 있다면 아마 검찰 재직 때 뭐 정의로워 보였다라는 그 이미지 뿐이었을 텐데 윤석열을 뽑을 때는 국민들이 그 말, 현란한 말장난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평가를 받으면은 다 거짓, 다 사기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국민을 속인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은 하나 했어요. 대통령 윤석열이 청와대에 하루도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용산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말 대통령 같지 않은 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한테 청와대 더럽히지 않고 빨리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좀 보여주는 그런 저기가 됐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잘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갈 자리는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탄은 예. 근데 고민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예비비 쓴 것만 645건이래요. 지금까지. 지금 저 대통령 윤석열 돈 쓴 게 그것만입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실 실제로 쓰는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쓰지도 못할 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라 국가는 감세로 그냥 톡톡 비고 있는데 맨날 쓰겠다고 국민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쓰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겠다고 쓰겠다고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로 공 던져버려요. 아 국회가 법안을 바꿔주지 않아서 내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매일 부풀려가지고 내가 쓸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도 거짓 선동은 딴 데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자 한탄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이슈들을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다룰 것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윤석열 하나만 갖고도 국민들 살기가 너무 힘든데 김건희까지 끼어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를 더 높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김건희가 쓴 텔레그램 문자 이게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던데 1월 달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또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도 참 궁금해요. 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CBS 김규환 전 논설실장이 그 CBS 한판 승부에 나와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풀 내용은 아니고 정리를 해서 했다는 건데 한동훈 반응을 보면 사실인가 봐요. 뭐 거짓이라고 부인을 하지 않고 왜 이게 지금 뭐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텔레그램이라고 하면은 서로 개인 간에 주고간 문자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알려지죠? 그러면 김건희 한동훈 둘 중에 한 사람이 공개한 건데 누가 했을까요? 근데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팔짝팔짝 뛰지는 않는 걸 보니까 내용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게 앵커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 김규환 논설실장 손까지 왔느냐를 본다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이 흘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공개됐을 때는 본인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공개했을 리는 만무하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걸 흘렸을 때 이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도 보수 내에서 정체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한창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문자가 툭 튀어나오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사과 좀 하겠다는데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그냥 문자 읽어버리고 씹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그 나쁜 놈 프레임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좀 흘린 것이 분명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기석 비서실장이 wait and see 얘기했잖아요. 예. 이제는 액션.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뭐, 원희룡 후보 모두 다 뭐, 배신자, 배신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산에서, 그래, 한동훈 배신자,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원상복구 힘들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자를 공개함으로써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공개가 됨으로써 한동훈에 대해서 야 이걸 어떻게 읽고 싶지?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났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시점이 공교로워요. 1월 달에 벌어진 일이고 이거를 남편인 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이걸 보내서 평소보다 굉장히 막 그렇게 아주 경어체를 써가면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자기 주도적인 여성 아니었나요? 이 집권 세력의 V1, V2라고 불리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최재형 목사하고 그 동영상 나왔을 때 내가 남북 통일시키겠다. 같이 하자. 막 그런 취지로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했던 여성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면 사과를 하고 허락 안 해주면 사과 안 합니까? 저는 이 상황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왜 읽고 싶었는지.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문자들은 없었나. 그리고 그 문자들에는 답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 건에만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둘이 문자질은 많이 했잖아요. 뭐 카톡으로 검찰에 있을 때. 네. 네, 검찰에 있을 때 얼마나 했다고. 카톡으로 뭐 300몇 회인가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그 검찰총장이랑 연락이 안 될 때 뭐 부인을 통해서 뭐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한동훈이 그래서 읽고 답을 안 했으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내용을 보면 대선 당시에도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오리까 지금 이렇게 상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보낸 상황은 총선 앞두고 혹시라도 내가 사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내가 사과하겠다 할게요.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익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자를 읽고 씹었다라고 하는 건데 답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게 액션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뭐 익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 아무 얘기 안 해서 못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한동훈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선거 졌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의 지금 주장은 아니 공적으로 소통하지 난 사적 소통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과거 검찰 시절에 공직자였거든요. 그럼 공직자가 김건희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랑 연락한 거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저 때가 총선 직전이거든요. 김건희 명품백이 한창 논란이 될 때인데 아니 배우자의 논란이 나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정리를 하고 정무수석이 일을 해야지 왜 김건희 여사가 왜 불 끌어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V0, V1이라는 그 구도를 썼는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했다. 공동으로 정무수석을 지배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하나가 예. 드러나는 논점이고요. 증거죠. 증거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남편도 모르게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저 문자를 보냈다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야 김건희랑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게 소통까지 하는 정도로 친밀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라는 이 권력의 사유화가 이 문자로서 저는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한동훈과 김건희는 매우 친밀했구나. 그러니까 과거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다. 300차례 이상 주고받았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은 주고 있다. 전 그런 부분은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더 펄펄 뛰었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 지지율이 지금 총선 이후에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죠. 남편한테 의논하든지 아니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과도 하고 수사도 받고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6개월 전 텔레그램 문자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나는 할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한동훈이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사다리를 다섯 계단 정도 위로 올라가서 좀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꾸미는 것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만 쳐다보면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뜬금없이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누가 공개를 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동훈 아니고 김건희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김건희가 이걸 공개했을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봐야죠. 지금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고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800-7070은 누구 전화번호냐. 그리고 혹시라도 김건희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윤석열 특검이면서도 김건희 특검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려고 할 텐데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슬슬 김건희가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어젠가요? 네. 뭐 시청 앞에 그 사고 현장 찾아갔다면서요? 조용히 찾아갔다고? 사진이 나오더만. 이향님, 시청 앞 사고 장소에도 몰래 추모 왔다 갔다는데 몰래라면서 모자라도 쓰지. 사진 찍히는 방향이나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있을 수 있나요? 이미지 만들기. 쇼는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뭐 무슨 전시회? 우크라이나? 그 행사도 지금 참석해서 뭐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가 지금 이거를 숨어야 되는데 나와서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는요, 그동안에 뭐 비선 논란, 뭐 지금 뭐 행정관들, 비서관들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그동안에도 드러나서 행동하기도 하고, 숨어서 행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을 지금 공동 창출했고, 공동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의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저런 텔레그램 문자를요, 아니 뭐 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순 없지만은, 어떻게 저런 걸 또 외부에 흘려서 공개할 생각까지 하는지 저는 그 대범함에 놀랄 뿐이고 이제는 뭐 V0라는 명칭 자체 듣는 게 뭐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의 사유화 내지는 윤석열, 김건희 이 공동정권에 대해서 저는 부부특검으로 반드시 저는 실체 규명하고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저는 모든 진실들이 다 밝혀질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너무 지금 과도한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짧게 한번 전망해 보죠. 지금 이제 통과가 됐어요. 넘어가면 다시 이제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의원 한 명이 들어가서 찬성을 했는데 제 의결 통과하려면 200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때가 7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 즈음이라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제 의결이. 근데 어제 상황 보니까요. 근데 명색이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정당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이고 대선 후보고 그런데 세력이 자기 한 명 말고 없나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표 얘기가 나와요? 대표는 뭐 상임위원장 투표에서도 떨어졌는데요. 뭐. 세력이 없으니까 떨어졌겠죠. 네, 세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달아서 지금 민주당 법안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재섭 반대했잖아요. 네. 굳이 와서 이 특검법을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민주당 안으로는 독소조항이 많다. 이제 이런 취지죠. 이런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세력이 없고 상임위원장도 떨어졌지만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소신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 밖에도 뭐 조경태 의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재의결을 해도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나올 수 있을까? 8명이니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에 오히려 그냥 걱정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단독 기사를 보니까 지금 안철수 제명하라는 내용이 여권 발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건데 이 린치의 장면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과거부터도 정적들 연판장 돌려 당대표 쫓아내 뭐 이거 계속 습관적으로 이 해왔던 짓이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안철수 의원 차례일 것 같고요. 전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하나하나 이제 제거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들 외딴 섬으로 갇히는 거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재의결을 하게 될 걸로 저도 유력하게 보는데 아마 이번에 통과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적 여론을 갖다가 더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집단을 완전히 둘러싸서 압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가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안 되라고 얘기하면 당정 개입이 되잖아요. 다시 또 반발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우회적으로 한동훈은 대통령 부부한테 영원히 이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낙인을 찍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고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받아들이면 차상병 특검 이거 받을 것 같거든요.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윤 대통령을 지켜줄 세력이 없게 되고 여권이 급속히 내부 분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공포심을 지금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사론이 아직까지는 안 꺾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야권하고 대통령하고 정면 승부하거나 부딪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한동훈을 결국 꺾어야 말겠다고 하는 것 이런 이제 그 의지 이런 게 맞물려서 이번 주 이거는 저는 예고편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밀어낼 수 있을 만한 뭔가가 계속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일단 윤석열은 한동훈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조국 대표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문자도 익씹하고 아주 뭐 기분 나빠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통과가 되면 윤석열 화가 나가지고 서명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심정? 자기가 문자를 보냈는데 시쳇말로 읽씹 즉 읽고 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그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 당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씨가 다른 것보다 감정적인 걸 떠나서 정치 내부 정치 권력 관계에서 다음 지방선거를 한동훈 대표한테 넘겨줘?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회를 모두 사퇴하면 조직 지도부가 붕괴되죠. 네. 그런 방법을 쓰거나 네. 더 격분이 되면 자기 앞에 온 한동훈 특검법에 서명을 할 수가 있죠. 아... 거부권이 아니라 서명을 할 가능성까지도. 그 정도로 전 윤한 관계는 심각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다 봅니다. 경로 하는데요. 어제도 여러분 잠깐 보셨죠. 윤석열 발언하는 거. 그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그게 뭡니까? 25만 원 이야기하는데 10억 100억이 왜 나옵니까?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아하 알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들려봐 주십시오. 그 10억 100억 발언이요.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좀 적어준 거나 그냥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면 완전히 시골 노인들 장기판에서도 하는 얘기라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10억 100억 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자가 얘기를 하면 저런 형식으로 국정의 자리에서 격노하고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저 화법을 보면 참 판단 능력이 너무 좀 매우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주 누가 건달도 아주 그 양아치 같은 그런 그러니까 건달 행태 동네에서도 아닙니까? 저런 평론하면은 주변에 사람 떠나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 본인이 그동안 선거 때 전국 돌아다니면서 진짜 지금 본인의 말대로 10억, 100억이 뭡니까? 몇 천억씩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그 민주당의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하자라는 그 주장 자체는 매우 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나 지급 뭐 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필요한 것이지 그 주장 자체를 갖다가 무슨 뭐 하지도 않은 얘기를 100억 준다고 했다라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참 악의적이고 저는 뭐 나쁜 대통령이보다는 저렇게 불량 대통령이에요. 불량 대통령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줘서 좀 돌아가게 하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저렇게 조롱할 일입니까? 7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 안 된다.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해놓고 지금 집권 3년 차에 모든 정치적 갈등과 이거를 조장하고 있는 게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그 부부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제1야당 대표의 그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계속 묵살하면서 이제는 조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데 연찬회에 가서도 우리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아 거부권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가 이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이고 하니 대화 타협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 잘 좀 열어가주길 바란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야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무기 삼아서 잘해봐 라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모습 보세요. 그 필리버스터를 할 사안도 아닌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저 발언이요. 소상공인 25조 지원한다고 하면서 나왔던 발언이잖아요. 자기는 정말 포퓰리즘에 따르는 현금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쓸데없는 말을 좀 덧붙인 건데요. 그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제대로 만들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5조 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부도 잘 모른대요. 지난번에 2,000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조부가 그래가지고 25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를 발표를 안 했는데 대통령이 25조 원이라는 숫자를 밝히는 바람에 그 숫자를 만들어내느라고 다음날 세부 보도자료를 또 냈어요. 또 내가지고 보니까 25조 원이 아니라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에서 정부가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가지고 25조 원이라고 뻥튀기해서 부풀려 놓은 거예요. 실제로 하루 뒤에 기재부가 발표한 거 보면요. 금융지원과 새출발기금이라고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대책안에. 이걸 포함한 전체 재정도의 투입 규모는 5조 원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휴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금융지원을 조금 더 만기를 연장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지원은 1조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원 같지도 않은 지원이라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허세 부리고 야당이 지원하는 거 저거 포퓰리즘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요. 근데 더 황당하고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지원해준다는 금액이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책 낸 것도 웃기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 대통령이 감세 계속 뭐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감세하려고 누적해가지고 감세한다는 게 63조 원이에요. 법인세 27조 원이고요. 소득세 19조, 종합부동산세 7조, 증권거래세 7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섬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의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45조 원 세금 깎아줬어요. 근데 벌써 윤석열 정부는 63조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올 5월까지만 세수펑크가 10조 원이 났는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1조 원을 우습게 막 지원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대체? 내년에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다 깎았다고 나중에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 아까 윤석열 얼굴 나갈 때 여러분 조금 스트레스 절 받게 얼굴을 좀 이렇게 올려서 보내드렸더니 류석서님이 눈깔 안 보이게 보여주시는 센스 좋아요 그러셨는데 또 도미아님은 도미아님 아니고 윤정옥님 윤석열 입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아이고 거기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앉아서 나라를 망쳐먹고 있습니다. 정말 탄핵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특검법 통과해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밝혀내고, 아니 없는 죄 아니고 있는 죄만 털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새로운 나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김건희로 돌아가서 지금 명품백 받은 거 국민들이 다 봤는데 도대체 김건희는 조사를 안 하면서 최재형 목사 지금 몇 번째 조사하는 겁니까? 또 조사를 해요. 뭐 스토킹이니 뭐니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최재형 목사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스토킹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스토커가 준 선물이 국가 기록물이 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실 여러분도 다 저와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스토킹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이게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 기록물에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맞습니다. 논리나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성도 결여된 이런 궤변과 되지도 않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악마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시고 수사와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출국 정지를 당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 막상 뇌물 선물을 받은 분은 이렇게 포토라인에도 안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헌법조항에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이 검찰이 방탄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뭐 검사 탄핵한다고 검찰총장 도대체 지금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끈하고 검사들 나서서 난리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소리 할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5월 말까지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수사. 7월 말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영원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 모두가 일어나서 펄펄 뛰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얘기대로 주거침입죄, 뭐 스토킹 뭐 이런 거 다 그 죄명으로 다 그렇게 지목해서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토커하고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시간 약속을 정해가지고 스토킹을 당합니까?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이 그 비서들을 내보내가지고 스토커를 맞이합니까? 게다가 스토커가 준 선물이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을 뿐더러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에게 대통령 명절 선물까지 들려보냅니다. 대통령 시계까지 선물해서 보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토커한테 선물까지 주고 대통령 시계 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검찰에서 하면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나 봐요. 그게 상식이 되나 보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와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 이제 연말까지 결정할 문제다. 진작에 지정돼가지고 잘 보존하고 있다고 또 하지 않았었나요? 이철기 의원 등등은.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주면은 뭐 횡령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보통 국민들이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가서 조사받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최재형 목사만 이렇게 들들들들 볶아서 계속 소환하면서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 문자나 공개하면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지. 아니 조사를 해도 상식적으로 맞게끔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야지. 혹시 법률적으로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저쪽에서는 그냥 뇌물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그러니까 법을 왜곡해서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주장들을 갖다가 딱 맞춰보면은 지금 최재형 목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스토커가 준 게 그럼 어떻게 국가 기록물이 되느냐.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이게 통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사람들의 평소 인식이 그러니까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제 제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요 이 탄핵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탄핵의 주장만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목구멍에 99.9999%를 지금 여기 목젖에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겁니까? 대통령이 왕은 아니잖아요. 정해진 임기 가운데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주권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잠시 맡아서 쓰는 사람이면은 자기 게 아니니까 국민 전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써야 되는 건데 이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그걸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에게 맞는 자기 입맛에 맞춤형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 지금 최지영 목사 관련된 이 김건희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법을 왜곡하고 있는 사건이 이 사례다. 이거는요 두고두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스토커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뇌물은 아니었다. 그냥 가벼운 선물이었다라고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또 국가 기록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말이... 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이 준 거니까 문제가 없대매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말인데 한글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도저히. 아니 근데 선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뇌물의 정의가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지고 주고받는 유형 무형의 모든 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이익. 그러니까 뭐 판례를 찾아보면요. 누가 이제 공무원한테 인허가권을 주고받으면서 성적대를 시켜주잖아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그냥 성적 만족을 누린 그 이익을 준 건데 그것도 뇌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디올팩에 대해서 뭐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정체성, 그 물건의 규정을 선물이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반드시 뇌물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요. 뇌물 혐의가 되거나 알선수재가 되거나 변호사법 위반이 되거나 실적법 위반이 차고도 넘치는데 이걸 덮으려다 보니까 뭐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니 이런 헛소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헛소리를 일부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까지도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게 국가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것만 네. 놓고 봐도 검찰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국가 기록물 얘기하는데 스토킹 얘기하고 또 주거침입 또 얘기를 하지요. 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거침입이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거침입이라는 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방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경호차장님, 이 당시 경호처의 안내를 받고 최재형 씨가 경비 대상 구역에 들어갔죠? 경호 대상 구역에? 뭐 안내를 받은지는 확인이 좀... 그럼 통과시킨 건 맞습니까? 예. 네. 최재형 목사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그 코바나 콘텐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보호법익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에요. 저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로 보이세요? 저걸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라고 봅니까? 만약 주거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주거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주거침입인데 뚫린 건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호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 잠시만요. 차장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주거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거예요? 주거침입이라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을 자, 수 있는데 주거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경호처는 주거침입에 몇 가지 종류나 있어요, 신용기 변호사님? 아, 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뭐 그러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 우회하는 방법, 철조망을 넘어가는 아니, 방법. 아니 저는 정말 새로운 법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분 공무원 아닙니까? 경호처 차장이 어떻게 국정감사 지금 요 국회에 와가지고 상임위 답변을 저렇게 하는지가 의문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그건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몇 년 활동 못했죠? 저분 당장 파면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지금 제정신이 아닌 맛이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저는 썩은 논리로 어떻게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합니까? 국민 상대로. 썩은 논리를. 네, 이거 아마 본인들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무조건 거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맨 처음부터 딱 정리가 딱 되든지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가장 깨끗한 문제였지만 이철규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주거침입이라고 했다가 국고횡령이라고 했다가 스토킹이라고 했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와서는 어떤 것에 맞춰서 짜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맞게 짜드렸잖아요. 이건 뇌물이다. 뇌물로 짜야 맞는 건데 뇌물을 가리려고 헛소리들을 늘어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모순 충돌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하고 있는 매우 쓸데없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몰아가는 죄를 물어야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뭔지 이게 이걸 몰라요. 저 월급 다 뺏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공무원들, 저 월급 줄, 월급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세금으로? 네, 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지금 그 문자 공개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은 안 돼, 이런 메시지 보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누군가가 뺏어 줬겠죠. 두 사람만 오고 간 문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사의 눈밖에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사의 눈밖에 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실은 며칠 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요. 특히 찐윤들,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인데 그동안에 거의 대통령실을 대변해 왔잖아요. 근데 이철규만 나서면은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말을 안 믿거나 이게 곧 대통령 마음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읽히니까 이철규나 이런 의원들이 지금 쫙 하고 엎드려 있어요.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을 이용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국정 상황을 이용하거나 언론을 이용할 방법밖에 없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양쪽에 칼럼이 두 개가 실렸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김영기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던 한후보의 배신에 더욱 아파하고 분해하고 괘씸해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새어나온다. 그리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다 이런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양상훈 주필은 뭐라고 하냐면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이후 두 사람 관계는 끝났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정운영의 중심이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사한테 가 있는 거고요. 여사가 괘씸해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봐보세요. 여사가 괘씸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사가 이렇게 문자까지 보냈는데 한동훈이 일시켰다는 거잖아요. 저는 믿지도 않지만 한동훈이 지금 뭐 뒤늦게 정신 차렸다?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사 하지 말래요. 도미아님이 여사는 여자 사기꾼 준말입니까?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선물을 준 사람을 계속 이렇게 조사하고 김건희는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을. 그런데도 검찰이 뭐 탄핵한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 지금 수사를 몇 년째 합니까? 신의기 변호사님이 대체로 이런 정도 수사를 하면 언제쯤 기소가 딱 되고 끝나게 됩니까? 아니, 이런 종류의 수사라는 게 이게 다 특수수사에 들어가거든요. 특수수사의 제일 원칙이 핀셋으로 빠르게 도려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요. 핀셋이 아니고요. 전방위식으로 그것도 도려내서 빨리 신속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끌고 있거든요. 그 결론을 못 냅니다, 공무원들이. 왜 못 낼까요?
위에 눈치만 보면서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부나 이 권력의 향방만을 관망하다 보니까 또 인사이동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사람 와서 묵히고 이게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수사기관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완전히 검찰이 박살이 났고 전 오늘 이원석 총장을 저는 보면서 사실 민주당 행태에 제가 많이 유감인 게 검찰 탄핵 전 상시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당연히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전 이번 탄핵이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원석 총장을 탄핵 대상에서 뺍니까? 전 이원석 총장이 이 검찰 망가뜨린 주범 중에 주범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의 팔다리 아닙니까? 근데 그 주범을 놔두고 밑에 실무 검사들만 하니까 좀 빈약하다. 이러니 이원석 총장이 오늘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좀 불법성을 검토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따 대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그 요건에 직권남용을 들이댑니까? 뭘 직권을 남용하죠? 국회의 절차대로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으로서 직위를 뺏고자 하는 사람들 검찰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탄핵소추 한다니까 직권남용 같은 소리를 하면서 저는 이거 정신이 나가도 아까 그 경호처장만큼 이원석 총장도 지금 완전히 그 이성을 잃었구나.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은규 대표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국민에 대한 검찰 총장을 이번에 탄핵소추하지 않았으니까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건 너무 지금 봐주기로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이원석 총장을 봐주다 보니까 그 발언의 수위가 이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아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에 대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이 검사들이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원석 총장 얘기하는 거 보고 막 화가 났는데요.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검사들한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검사는 신분을 보장받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판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파면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검사는 파면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징계. 그러니까 해임까지가 최대 처분이에요. 그리고 검사 징계법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법이거든요. 그 간단한 징계 그 검사 징계법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기술도 안 돼 있어요. 되게 엉성하게 기술돼 있고요. 그냥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그럴 사안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임되는 검사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판사하고 검사한테 파면을 못 하도록 신분을 보장하도록 해 줬느냐?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이에요.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소권 행사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권 세력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고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법률이나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탄핵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돌려드리면 이원석 총장 논리대로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시켰거든요. 헌재에서 기각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 다 직권남용 명예훼손 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무리한 탄핵이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원석 총장을 괘씸하다고 보는 것은 국가 기능들이 다 분산 배치가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면서 마치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거야말로 협박 아닙니까? 제가 이 검찰청법 4조 3항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법은 상식이거든요. 이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4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검사들의 헌법, 검찰청법 4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원석 총장은 요 4조 3항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 법은 뭐 원칙도 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헛소리 할 겁니까? 아니 4조 3항대로 하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국회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고 불법을 검토한다? 와 이거는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에서 검사 탄핵 절차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개별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그러니까 탄핵에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정말 타당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아직 탄핵 조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펄펄 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검찰은 뭐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어서 누구도 견제하거나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네가 규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수사 마친다, 뭐 소환 조사도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이 딱 바뀌었을 때 이원석 총장 어떻게 했어요? 달리 얘기도 안 하고 한 7초 동안 침묵하는 걸로 저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검사 탄핵 건 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30몇 분 동안을 이거에 대해서 길길이 뛰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대국민 앞에서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임기 곧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자기네 검사 식구들 건드리니까 이렇게 길길이 뛰는 모습 보면서 애초에 했던 이야기들은 다 허언이었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부분만큼은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그거를 10분의 1이라도 믿어주지요. 어? 김건희가 선물 뇌물 받는 거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안 본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수사 안 하고 최재형 목사만 계속 불러다가 조지면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입을 미스터 한님 건희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안 보이는 데가 없고 안 들릴 데가 없어요. 이러다 건희 스토킹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을 그러면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향님 스토커가 또 간첩이라면서요. 그러면 영부인이 간첩과 통일 문제까지 논의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도 간첩이 되는 거네요. 지우아빠 헨리님 지난번에 앵커님께서 방송에서 지우 기력 생각해서 언양 불고기 보내주신다고 하고 집으로 보내주셔서 잘 받았는데 지우 앵커님 스토커시군요. 저 집단 말대로라면 아니 근데 저는요 진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권력자 그러니까 김건희 앞에서는 숨도 못 쉬잖아요. 입 하나 뻥끗 안 하던 이 침묵 비겁자들이요 탄핵 들어가니까 송경호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탄핵하라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송경호 당신도 탄핵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송경호 같은 이 검사장들을 대표해서 이원석을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 이원석의 발언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선 넘었거든요. 전 이 발언만으로도 이원석은 탄핵 사유로 오늘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빨리 탄핵 대상 추가해야죠. 그동안의 수사의 편향성과 예.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헌법 부정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을요. 이원석 총장 말대로 하면 헌법 1조를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은 검사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검사로부터 나고 모든 주권은 검사에게 있다. 이렇게 헌법이 써 있으면 이원석 총장 말이 맞아요. 괘씸하죠. 국회의원들이. 근데 우리 헌법 1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라고 써 있는데 어따 대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직권남용 명예훼손이라는 이따위 소리를 탄핵을 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전 이원석 총장은요 검찰총장으로서 원래 제가 인정도 안 했지만은 요 발언만으로도 전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왜 나섰을까요? 저는 이것도 배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좀 쫓겨났잖아요. 예, 승진 발령 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사실 쫓아낸 거잖아요. 왜 쫓아냈습니까? 김건희사 소환 조사 필요합니다. 얘기했다고 저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 당사자가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격하게 반발하면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이 뭔가 이렇게 악의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악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본 안 맞는 걸 그러니까 사람을 왜 보는 그럴까요? 거죠. 부당하다는 거. 검찰 조직을 보호하는데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쫓겨났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수사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탄핵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의 논리가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아니, 이원석도 지금 뭐 제대로 안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송경호는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이번에 또 한 목소리를 내니까 저는 뭐 그런저런 뜻 떠나서 검사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조직 무서워요. 아, 검사들의 조직 논리는 특히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군대와 같은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검찰이 유일합니다. 이런저런 계산 없이 그냥 검사는 죽으나 사나 검사인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송경호 얘기는 쫓겨났다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진해 준 거니까. 승진 발령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 발령에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낸 것이다. 이 명분을 갖고 열심히 글쎄요. 수사했던 당사자도 이럴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거나 뭐 그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침입이고 스토킹이면 경호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처벌 조항도 없고 문제 없다. 더군다나 외국인이 준 거니까.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스로들 다들 모순에 빠져 있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지경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환 조사 하지 않으면 이제 이원석 총장은 임기 곧 이제 만료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오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라도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해서 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제가 매우 중요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정치가 무너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정치인들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관료사회가 완전히 정치 권력을 먹어버렸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 나오는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의 저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고 계십니까?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끝판왕이 검찰 조직이죠. 왜 본인들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들이 권력 그 자체를 먹어버렸거든요. 주인을 잡아 물어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이런 오만불손하게 정말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그냥 서슴지 않고 나와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보했고 이 관료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는요 매우 불행한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예. 이원석의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이번에 고쳐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은 올해의 사자성어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를 보낸 지금 제가 생각하는 사자성어는 적반하장입니다.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달라드는 형국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오히려 국회를 지금 꾸짖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사에 외압 행사해놓고 오히려 항명으로 집어넣고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흐르고 흘러서 국회까지 갔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 반대한다고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피곤하니까 막 끼대 자는 거죠. 입 벌리고. 전 자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 뭐냐. 그걸 자는 거를 보도했다고 언론을 혼을 내요. 아 이런 경우가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살다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먼저 주무시는 모습 사진들 한번 좀 어제 보셨죠. 다시 한번 봅시다. 아주 맛있게 자더만요. 입 쫙 벌리고 한번 보세요. 자는 모습 없어요? 안 보여줘요? 너무 토 나오니까? 맛있게 자던데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그 김민전 의원, 최수진 의원인가요? 네. 그 두 사람 잠을 잤는데 최수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난 그 사과하는 걸 보면서도 약간 좀 속이 매우 불편했어요. 뭐라고 사과했는지 한번 사과하는 꼬라지 한번 보실랍니까?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당의 정말 진심과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사과드립니다. 아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필리버스트 예, 그동안의 관례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의사당에 있다가 지금 의사당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대기를 했고요. 아. 또 뭐 제 입장에서는 주경야도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최수진 의원인가요? 나 저렇게 해맑은 사과 처음 봤어요. 아니 그게 뭐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네요. 네, 그저게 사과인가요? 아니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이게 위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선 당사자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유상범 의원이 첫 번째 타자였어요.
뭐 무슨 기저귀까지 차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길게 하려고.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서 조는 것도 아니고 푹 주무셔놓고 저런 표정으로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는 표정으로 싱글벙글 하면서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괘씸하고요. 저는 인류한 의원의 그런 발언도 정말 황당합니다. 인류한 발언 한번 제가 들어볼래요. 이제 그 전에 먼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김웅 전 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죠. 여당 의원이신데 김민재 예. 의원님이 예.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예. 첫 번째 발언자가 또 자당의 의원이신데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이신데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아 정말 집권 여당의 인식이 정말 저 사람들 편하구나 배부르구나. 김웅 의원님 혹시 추가 멘트 하실 게 있을까요? 예. 그 최상경 사건을 두고 참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부끄럽고 예. 역시 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뭐 본인이 죄송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나가든지 거기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잠을 왜 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황당한 게 언론이 국회가 잠자라고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잠을 잤어요.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언론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요한이 언론을 혼내요. 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저자가 제정신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언론 좀 야단 맞아야 돼. 그거를 김민전 같은 경우에 그분이 나도 오늘 아침에 잤어요. 어젯밤 12시에 들어가서 예. 오늘 아침 4시에 나왔는데 예. 사람이 어떻게 참아요. 저도 졸려서 잤는데 예. 뭐 새벽 시간이라 아마 사진은 안 찍힌 것 같은데 예. 아이고 그런 거 좀 유치하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저런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네. 에? 언론이 잘못했어. 근데 저 인요한 의원이죠. 이제 인요한 의원은 이 말투 있잖아요. 마치 누굴 자꾸 혼내듯이 저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꼰대적 발언이라 그럴까요? 이제 저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유명한 분인데 저는 누가 지금 잔 걸 가지고서 뭐 시비 걸고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문제 삼았다라고 언론을 지금 탓하고 또 있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욕설도 보도했을 때 그때 언론 또 혼냈잖아요. 그럼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욕설을 보도한 데가 잘못입니까? 저게요. 기본 인식의 근간이에요. 지금 그 뭘 저는 느꼈냐면 김건희 뇌물 같은 거. 아 그런 것도 뭐 좀 그냥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그게 발언 문제라는 아닌가. 거죠. 그게 그 인식이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준법의식이라든지 나라의 공복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고요. 더 비극은 뭐냐면 지금 자고 있던 김민전 의원은 유일하게 여성 후보잖아요. 최고위원. 최고위원 된 사람 이미 됐어요. 인요한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 유력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차기 지도부에. 대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언론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정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라고 얼마나 길길이 뛰었습니까? 이 특검법이 왜 위원입니까? 그 정도로 자기네가 밤새워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런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밑에서는 자고 자빠졌고 앞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는 또 무슨 얘기를 씹어렸는지 아십니까? 최상병 그 순직한 최상병을 무슨 뭐 부속 장비? 장비 파손. 장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예시를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게 드려야지. 김성한 평론가님, 지금 저자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아주 최측근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런데 그 표현을 저따운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원래 저 특수통으로 어깨 힘만 주고 다녔던 사람들이 저런 인식을 갖나 봐요. 현실 인식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최상병 얘기 문제를 얘기하는데 군내 장비 망가진 걸 얘기합니까? 장비 망가진 거 법의 절차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최상병이 왜 사망했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법률적인 절차로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드글드글 다 검사들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필리버스터 장면도 굉장히 전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상범 의원 검사 출신이 첫 발언자로 나섰어요. 두 번째 발언자로 주진우 의원이 나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 또 검사 출신이에요. 가가지고 조는 사람들 깨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어떻게 군에 그것도 떠올랐어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죽으라고 하면 군말 없이 죽는 게 병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보호 논리로 그걸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군 지휘관이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군인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한테 자기들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나와서 좀 이야기할 때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윤석열의 개들이 줄줄이 나오는구나. 제가 보기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그 정서의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필리버스터 누가 하실래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 윤석열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쭉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진우랑 윤석열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제 젊음에 뭐 저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군역을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조그만한 실수? 이런 예시를 들고요. 무조건 파손의 책임을 물었다? 아니 누가 무조건 책임을 물었습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물었지.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 것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걸 지금 대정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때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떠든다라는 게 참 너무나도 참담하고요. 지금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비유도 부적절하지만은 수사를 외압해서 축소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책임 물은 게 아니거든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마크보이라고 구명조끼도 안 입고 보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가 났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가지고 혐의점이 있으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외압과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의 군도 안 갔다 온 의원이 입 하나 뻥끗 못하면서 어디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합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군 미필 주진우가 나와가지고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병이 맨 밑으로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미필 주진우 뭔 헛소리냐 이러면서 가만히 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 군을 안 갔다 오면 경례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군 경례도 이상하게 하더니 그 열중셧도 안 했잖아요. 국군의 날 윤석열 대통령. 아니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이병 일병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그 예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황당한 아니,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법시험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그 서울대 법대나 사법시험 붙으면은 군 면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공유되나? 뭐 그때 뭐 노하우가 돌았나요? 저는 그 시절엔 제가 없었어가지고 돌았어요. 아 그렇지 돌았어요? 사법시험. 예. 그러니까 부동시로 가고 아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주진우 의원도 처음에 신검 받았을 때 상급 나왔다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94년에 신검 받았는데 상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 네. 받았는데 연기했고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에 갑자기 간염으로 5급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다 면제 받아요. 아,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하는... 그때 이제 부동시 눈으로 그랬고 여긴 뭐 간으로 지금 그랬나요? 너는 눈깔로 빼라 나는 간으로 빼마 이렇게 된 눈이나 거죠. 간이나 뭐 어쨌든 예. 빼는 방법은 똑같네요. 아 그놈의 몸은 뭐 어떤 거는 지금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모양이죠?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을 빼는 거죠. 아 그랬던 아니, 사람이 아 그러면 군대에서 군복무하다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으면 고맙고 정말 우리가 군대 안 간 사람 입장에서는 군대 간 사람들한테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인식 속에서 발언을 한다면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내가 군을 안 갔다 왔으니까 좀 미안함도 있고 내가 더 철저하게 이거 진실 밝히는데 앞장서겠다. 이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야 이걸 어떻게 물건 파손의 비유를 하면서 비유도 안 맞거니와 정말 좀 양심을 가지라는 말을 이젠 해도 안 들으니까 뭐 필요도 없지만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군 생활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절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득을 하고 대통령도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누차 봤던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하나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제 그 우리 탄핵 열차 차차차 그 노래 신곡 출시했는데 김 의원님 못 보셨죠? 아 노래가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한번 보시고 입으로 갈까요? 네. 예. 가세 가세 탄핵 열차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해야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먹고 가세 정의 도시락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중사이에 배겨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생각나무님 영상도 너무 잘 만드셨어요. 예. 아, 생강뜰이 작사하고 어머. 그리고 자작나무가 불렀는데요. 네. 지금 저 우리가 아주 세게 밀고 있습니다. 정어리 TV 로고송으로 쓸까 하는데요. 예. 탄핵열차 차차차 여러분들 챌린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MR을 띄울 테니까요. 저기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박승만님은 소리 잘하시는데 창으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김정희님 편하게 잔다. 아이고 편의점 24시간씩 하는 점주들 부지기수다. 예. 아이고 동반자님 이원석 당신부터 탄핵갑니다. 편파적 수사와 증거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자를 수사 안 했으니 그 입 다물라. 김공현님 저는 69세 남자입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요즘 드럼을 배웁니다. 드럼 중에 제일 많이 때리는 북 윤석열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언양불고기 현재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3차 사전 예약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차 사전 예약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고기 이번에 맛있게 드셨으니까 다음 주는 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상품 준비했다고 합니다. 복숭아, 아 초당 옥수수. 복숭아 철인데 이게 두 가지예요. 맛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정어리몰에 단디 얘기해 놓겠습니다. 광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적반하장, 제가 전반기 사자성어 얘기했는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다람쥐 쳇바퀴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최상병 특허법 또 만약에 거부하면 이번에 이제 몇 번째가 됩니까? 15번째 되나요? 거부권만으로는 15번째. 네. 그 전에 하면은 거부하고 또 다시 또 하면 이제 또 거부하고 계속 이렇게 가겠죠. 이동관이 그런 식으로 방통위 운영하면은 법을 어기는 거죠. 탄핵해요. 탄핵하면 직무정지 되니까 나쁜 짓 못하죠. 사퇴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권익위원장 하고 있는 김홍일 불러다가 방통위원장 시켜요. 또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것도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표 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놈이 아니고 옵니다. 이게 보면 어제 어떤 분이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 만난다. 뭐 파출소 피하다 경찰서 만난다. 이진숙 아십니까? 종군 기자로 옛날에 좀 유명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MB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정권에 좀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모습으로 MBC 내에서 좀 굉장히 좀 악명이 높더라고요. MBC 쪽에서는. MBC 네. 내에서 최초로 기자에서 제명당했어요. 네. 저는 같이 방송 출연하기도 했었고요. 아. 밥도 먹어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술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랬던 당사자인데요. 네, 전 종군 기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무릎팍도사에도 좀 뭐 나와서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이라크전 종전, 아, 저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종군 기자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중동 쪽에 많이 가서 리포트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MBC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관계들이 좋다가 이명박 정권 됐을 때부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전 MBC 사장 내려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일종의 정치 인사처럼 굴고 노조하고 대척점에 서더니 아예 뭐 회사를 반쪽 내고 나머지 뭐 일종의 뭐 투사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변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관련된 내용도 있고 페이스북인가요? 거기 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런 글을 썼어요.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 이건 일베지요. 이렇게 돼버렸나요? 기자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람이 기자였다고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 아 이거는 쓴 게 아니고 좋아요를 누른 거군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좋아요 눌렀는데 저 일베 글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건 준칙을 무시한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 세 달, 여섯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난 것을 목도하고 그 후임으로 지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입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입니다. 그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방금 이진숙 지명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자막에 공영방송하고 가로 열고 KBS 나갔는데 KBS만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MBC도 있고요. EBS도 있고. EBS. 그런데 지금 MBC 잡겠다. KBS 잡겠다고 지금 MBC 출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지명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마치 써준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인식을 읊고 있는 건데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저런 편향된 발언을 한다?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방통위를 위법한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해놓고 또 위법하게 떠나버리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두 차례나 용인을 해준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까지 오면 세 번째인데 이렇게 되면요. 떠나간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못 물을 것 같지만은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이 사태를 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탄핵열차 그림도 봤습니다만은 탄핵열차의 속력만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발언을 들어봐서는 전혀 정신 차릴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적반하장 말씀해 주셨는데 전 거기 하나 더 얹어가지고 양심 타락이라는 이 사자성어 한번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시키려면 시켜봐. 얼마든지 더 센 놈 있어. 이런 대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딱 한 가지 맞는 말을 하고 떠났어요. 예. 제2, 제3의 이동관 온다. 예. 근데 이동관보다 더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쭉쭉쭉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위원장 3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원장 1과업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해결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KBS. 그 다음에 이제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만에 사표 내고 떠났는데 뭐 YTN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뭐 MBC 방문진 이사 이제 새로 선임한다 공고 내고 그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온 사람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인데 굉장히 정파적인 인물 아닙니까? 2020년 총선, 2022년 지방선거 다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뭐 컷오프 되기도 하고 공천 탈락하고 이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 사람을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에 지금 딱 지명을 한 건데 얼마나 오만합니까? 비서실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장관급 3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사말 막 20초, 30초 하고 환경부 장관이랑 다 이렇게 그 정도 인사하고 뒤로 물렀는데 본인이 뭐길래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힌 사람이 6분 몇 초 동안을 저렇게 그러니까요. 떠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국민의힘 무슨 최고위원 후보 출사표 새로 던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몇 번째로. 거의 본인이 김홍일, 이동관은 죄가 없다 막 이렇게 판사처럼 재단까지 다 했잖아요. 면죄부까지 줘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MBC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를 아예 그냥 비서실장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인 인물이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369로 나가는지 몰라도 이거는 9개월 아니고 9일이면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의 인식 안에는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아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노영방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표현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취임사에서 저렇게 표현을 쓰지? 그래놓고 어떻게 방송 규제기구의 수장이 되겠다고 말하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진숙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취임사도 아니고 심지어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자리에서 4명밖에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았는데 막 대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보수층한테 확실한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깨부셔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KBS에 막 조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잖아요. MBC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가가지고 내가 가서 전사처럼
MBC를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부셔트려버리겠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마 8월 넘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MBC,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 8월 넘기기 어려울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이사진 개편하는 것만 해. 예. 그리고 나가. 원포인트군요. 아, 원포인트로 그거 목적으로 하니까 MBC를 파괴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기술자를 놓고 MBC만 확실하게 무너뜨리게라고 하는 미션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근데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근데 임기는 3년으로 왜 보장했겠습니까? 그 취지가 있겠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방통위의 사명은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독립하는 게 방통위의 사명인 겁니다. 방통위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지금 저는 저기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소통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국민의힘 당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뒤에 국민의힘 마크만 붙여놓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라고 작심한 인사를 아주 버젓이 국민들 앞에 방통위원장의 후보로 내세운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뭐 국가기관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전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탄핵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게 필요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위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조 1항에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최소 정원이 2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원을 맞추는 게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 조항 때문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두는 거거든요.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두고 나머지 3명 채우지도 않은 채 독임제처럼 합의제 기구를 마음대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3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적위원은 5명이잖아요. 재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5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정도 3명이 찬성을 해야 방통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근데 지금 2명이서 다 의결해버리고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이런 체제를 만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방향은 딱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진관님께서 안내를 보내주셨는데 내일은 제97차 서울 촛불 탄핵 열차에 탑승합시다.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시간은 오후 6시부터요. 7월 촛불 문화제 행사 후에 행진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청역 8번 출구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서울 촛불 탄핵 집회 여러분들 이번 주는 그 시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번 출구 쪽에서 진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김무수님께서요. 최혜병 사망 1주년 진상규명 집회가 포항 1사단 정문 앞에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 10시, 9시까지 매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포항 1사단 정문에서 열리는 최혜병 사망 1주년 진상규명 집회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집회는 원래 7번 출구에서 하는데 사고 때문에 8번 출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계시고 또 댓글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전해주세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일님, 김성환성님, 신인규 대표님, 광딸 유정 누나, 오늘도 수고합니다. 광딸? 광주의 딸이라는 말씀인가 보죠? 이 총장 남자 맞죠? 넘버원과 넘버제로한테는 뻥끔 못하면서 지 부하들 탄핵한다니까 국회를 협박하냐? 유정 누나 동창회에서 제명시켜보시오. 변경화님, 강아지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코코코님은 10만원이나 보내주시면서 신인규 잘한다 그러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캐모마일님 일본에 계신가 봐요. 앵화로 15,800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사로스님도 10만원이나 슈퍼챗 보내셨는데, 상강뜰님, 자작나무님, 탄핵열차 영상 탄핵송 퍼나르게 함께 해주세요. 백만정어리가 대한민국 바로 세웁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조사로스님 항상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도 방금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부탁드리지만은요, 혹시라도 보실 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른 분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때쯤이 조금 정체 구간인데 주말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페가수수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 류석선님, 도미안님, 김공현님, 편의점 얘기해 주신 김정희님, 그리고 이원석 탄핵 얘기해 주신 동반자님 다섯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들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들리는 소식이, 마음 편한 소식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들이 노리는 게 그거다. 아유, 힘들다, 지치다, 이만 포기하자. 그걸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치면은 지는 거죠. 예, 정신 차리십시다. 날씨도 더워지고 또 장마철이라 여러 가지 힘 빠지지만 서로서로 연대하면 그 힘과 온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신인규 대표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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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더욱 힘차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